것 같아. 게임하는 것 같아? 포매틱이라 확실히 잘 잡아주네요, 포매에서. 안녕하세요, 오테랄드 김욱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GT 4도어 쿠페 모델입니다. 메르세데스의 고성능 브랜드죠. AMG에서 세 번째로 독자 개발한 모델인데요. 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AMG 서킷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에 63 S 포매틱 포도 쿠페랑 43 포매틱 포도 쿠페 2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가격은 뭐 각각 2억 4,540만 원이랑 1억 3,420만 원.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순간 가속력이 3.2초, 그리고 43 포매틱은 이제 4.9초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이제 앞선 모델이 8기통, V형 8기통 가솔린 엔진이고, 43 포매틱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 3.0L 직렬 6기통 엔진을 얹었고요. 둘 다 AMG 스피드 시프트 9단 변속기를 얹었는데, 이제 63S 포매틱 같은 경우는 MCT 9단이고요. 43 포매틱 같은 경우는 TCT 9단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네요. 외관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AMG의 첫 포도어 스포츠카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출시된 모델입니다. AMG 라인업에서 AMG GT나 SLS AMG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델이고요. 포도어 쿠페긴 한데,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실내 느낌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굉장히 지금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뀌려나? 주행 모드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레이스 모드도 지원하고 있네요. 포도 쿠페인데, 이제 스포티성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요. 뒷자리를 한번 타보면, 뒷자리도 나쁘지 않네요, 승차 공간이. 예, 앞자리랑 무릎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쪽에 지금은 얘는 움직이진 않, 작동은 안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이 있고요. 이런 데도 다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얘는 지금 4인승 모델이라 팔걸이가 가운데 있고, 이런 느낌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가 9단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속에서 굉장히 촘촘한 변속 질감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퀴 중에 한쪽 바퀴가 슬립을 일으킨다던가 뭐 그런 반응이 있으면, 각 바퀴에 이제 슬립을 최대로 이제 억제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뒷바퀴가 약간씩 조향이 돼서 코너에서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부분도, 가속 페달 조금만 밟아도 치고 나가는 데 지금 살짝씩 미끄러지는데? 살짝 미끄러지니까 이게 각 바퀴
바퀴에서 이제 접지를 딱 잡아주는 게 느껴지네요. 더 오버 스피드로 돌아갔어. 워낙 출력이라는 토크가 세서 약간의 앞차와의 거리를 뒀는데도 속력이 워낙 세서 얘가 지금 안전장치가 계속 개입을 하고 있네요. 급속도로 쭉 올라가서 속력에 대한 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좋다. 150, 160 금방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토크가 엄청 세고 200에서 가속 페달 밟으면 더 쭉쭉 올라가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가 좀 아쉬워. 조금 더 민감했으면 좋겠는데 브레이크가 좀 불안해. 속력에 비해서 펑펑 터지는 것도 느낌이 근데 굉장히 민감하게 세팅된 느낌이고요. 이거 치고 나가는 연속할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느낌이 확 드네요. 무서워. 확 땡기니까 그래. 아니 안전벨트가 너무 확 땡겨서